야, 굉장히 뛰어나네요. 솔로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될 것 같다. 근데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저희 블라인드 사주풀이로 네. 방탄소년단 분들, BTS 분들의 사주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비인님의 사주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네. 이번에 이제 솔로 활동을 시작하신다고 해요. 네. 우리 비인님의 운기가 좀 어떨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일본어 그 교환 어플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저는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저는 일본 분한테 한국말을 배우는 그런 어플인데 참 그 거기랑 K-POP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아시아권 사람들, 유럽권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방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한국 분들에게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K-POP의 문화를 굉장히 언어를 배우면서 실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K-POP의 중심이 아마 우리 BTS 여러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자, 우리 빈님이 제가 저번에도 이제 공수를 받아보았는데 하반기에 이번에 또 솔로 앨범을 내신다 하시니까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굉장히 뛰어나네요. 아, 이게 저번에도 그런 느낌을 받는 BTS 멤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BTS라는 팀으로 원래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빈님은 이렇게 솔로라든지 유닛 활동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팀으로 활동할 때보다 더 빛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곡을 발매를 하신다 하는데 다른 아티스트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뭐 이렇게 뭐 영화라든지 뭐 다른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도 뭔가 얼굴을 알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뭐 당연히 해외적인 활동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뭐 연말 시즌에 맞춰서 상도 받으실 것 같고 뭐 초청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팔목, 발목 이렇게 디스크 관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부상수가 좀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춤도 굉장히 잘 추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요즘에 K-POP 춤들을 보면 굉장히 관절을 혹사시키는 춤들이 많은 것 같아요. 템포도 더 빨라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칼군무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많은데 관절에 항상 무리가 많이 가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우리 빈님도 특히나 이제 발목, 팔목 이런 관절간에 조금 부상이 있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부스를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이제 아파서 이렇게 파스를 붙인다거나 욱신거린다거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시큰거린다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 활동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 다양한 음식을 접하실 거잖아요. 소화계통 쪽으로도 좀 안 좋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배탈이 난다거나 장염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식사하시는 것 좀 신경을 좀 쓰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열애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글로벌한 아티스트다 보니까. 근데 외국분과의 뭔가 이렇게 접전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분의 연예인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 연예인분들과도 뭔가 열애설이 터질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건 좀 지켜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또 솔로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될 것 같다. 팀으로 BTS 활동을 할 때보다 개인 활동을 하실 때 더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앨범 양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 이효리 씨가 핑크 이렇게 활동하다가 개인적으로 솔로로 해가지고 더 이제 잘 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빈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팀으로 활동하면 좀 가려졌던 게 아닐까. 솔로 활동함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빛나는 부분들, 아티스트적인 부분들을 더 광활하게 펼쳐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팬분들은 잘 주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BTS 빈님의 그걸 봤습니다. 예능도 한 번씩 출연하는 걸 제가 종종 보고 참 호감 있는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반기에 좋은 활동 많이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상이라든지 조금 이제 위계통 쪽으로 이제 배탈이라든지 장염 나는 이런 부분들은 컨디션적인 부분 잘 관리하셔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꿈과 희망과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가수가 되시기를 하늘도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